요즘 많은 어린 친구들이 저한테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지마! 아니 아직 안 돼! 이 친구들 커밍아웃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대부분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쫓아냅니다. 그 성 정체성 때문에 왕따 당하고 폭행 당하고 저희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끌려가서 폭행도 당하고 또 그리고 성폭행도 당하고 저는 처음엔 솔직히 반대했어요. 후회 안 하고 전혀 진짜 1도 후회 안 하고 나도 죽으려고 했던 때가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게이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런 고백을 했을 때는 살고 싶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세상에 그 누구한테 인정 안 받아도 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홍석천은 남성 동성애자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남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단 저와 같은 성을 갖고 있는 세임섹스를 사랑하는 그런 남성 동성애자입니다. 이런 그는 남들처럼 결혼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인정도 안 해줄 거고. 근데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요? 근데 놓칠 수 없잖아요. 아니 근데 홍석천 씨 왜 이렇게 또 눈물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사랑인 것 같아서 굉장히 부럽고 네 아 어떡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에게 한 가지 더 할 수 없는 것이 존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에게는 현재 아들과 딸 총 두 명의 자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2008년 자신의 조카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카를 입양했다니 과연 그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 누나 아이들을 제가 어느 날 제 아이로 입양을 했어요. 누나가 이제 이혼을 하면서 보호자 노릇을 하고 싶어서 이제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근데 아이들한테는 보호자가 필요하고 아이들한테는 보호자가 필요하고 그래도 법적으로 내 밑에 둬야 아이들이 부담이 없지 않을까? 물론 갑자기 삼촌이 아빠가 된다는 소식에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석천은 갓 태어난 아이도 놀라서 벌떡 일어날 만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안을 건넸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얘들을 내가 꼬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때는 이제 제가 가게 잘할 때니까 삼촌 통장에 돈 좀 있는 거 알지? 삼촌이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없어지면 이게 다 니네께 되는 거야. 물론 금전적인 지원을 떠나 아이들은 홍석천이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23살이고요 이름은 홍주은이고 삼촌 조카이자 딸. 저는 처음엔 솔직히 반대했어요. 그냥 삼촌이 창피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삼촌을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그냥 그 주변에서 삼촌이랑 제 관계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삼촌이 홍석천이어서가 아니라 후회 안 하고 전혀 진짜 1도 후회 안 하고 아무리 조카라도 이렇게 입양까지 해서 도움을 주려는 홍석천의 결심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이를 통해 그가 얼마나 박애주의적 마인드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너무 철학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사랑은 그냥 생명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든 뭐 사람이 됐든 동식물이 됐든 하나의 씨앗으로 시작하잖아. 생명인데 이거를 물 주고 키우고 돌봐주고 관심을 주고 해야지만 이게 커지고 열매를 맺는 것 같아. 사랑이란 거 생명하고 똑같아. 야 생명을 이렇게 만들어서 키워서 막 이렇게 열매 맺으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이 필요하니 사랑이란 건 그런 노력이 당연히 수반되는 거야. 그런 거 없으면 정말 사랑을 시작도 못하고 지키기도 못하고 시들어가는 걸 살릴 수도 없고 그럼 결실을 맺으려면 내 거 포기해야 되고 내 욕심 포기해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뭐 포기해야 되고 뭐 내 스타일 포기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걸 서로가 포기하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지 온 감각을 동원해서 저 사람을 읽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랑인데 어떤 문제들이 막 이렇게 생기면 금세 지쳐하고 금세 포기해야 하고 홍석천은 이태원에 위치한 자신의 레스토랑에 술에 취해 침범해 방화를 저지른 사람에게 수천만 원 가량의 보상금을 일절 받지 않고 그냥 용서해준 적이 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댓글을 남긴 악플러들을 고소했다가 직접 얘기를 나눈 후 취하해주기도 했으며 학창시절 자신을 성폭행하고 괴롭힌 친구들을
성인이 되어 만나 용서해 준 적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왕따 비슷한 것도 당하기도 하고, 저희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끌려가서 폭행도 당하고 또 그리고 성폭행도 당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내가 그 친구들을 먼저 용서해야 되겠다. 고향에 내려가서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옛 중학교 같은 친구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그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았죠. 모두가 100점짜리는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럼 90점만큼의 착함을 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홍석천은 힘들어서 자신을 찾았다는 팬들의 메일이나 DM까지 모두 정성스럽게 답장해주기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그래요? 사람을 걱정스럽게? 27까지 잘 버텼는데 뭐 갑자기 뭐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해. 이제 형의 SNS로 이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제 연락을 많이 보내세요. 나도 죽으려고 했던 때가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게이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27살짜리가 야 열심히 살아요. 심지어 홍석천은 팬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은 적도 꽤 있어 더더욱 도움의 손길들을 외면할 수가 없다고 하죠. 어떤 동생은 중학교 2학년인 옥상에서 떨어지기 전에 나한테 전화했어. 자기가 10분만 기다렸대. 근데 내가 7분 안쪽에 전화를 한 거야. 저 형 때문에 살아요. 저 형 때문에 죽음을 결심했다가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단 한마디예요. 당당해지라고. 하지만 홍석천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을 도와주면서 스스로를 희생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하죠. 불면증이 생겼어요, 저는. 전화 올까 봐. 그러니까 알람을 저는 그걸 못 꺼놔요. 진동으로 못 해놔요. 혹시 제가 놓칠까 봐. 하나하나를 못 놓겠더라고. 제 성격이 너무 이제 밝고 밝아.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아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든지 뭐 어떤 사업 조언을 한다든지 이러면 노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데 성격상 그게 안 되니까 막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노를 못하니까. 사실 이런 그의 성격이 그냥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존경하는 아버지를 통해 물려받은 것이었죠. 결국엔 내가 아빠가 똑같았으니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심지어 돈도 부탁하면 다 빌려줬다 다 뜯기고. 홍석천의 아버지는 그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도 그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포근하게 껴안아줬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커밍아웃 했을 때 나는 엄마 아빠가 이제 너무 이해 못해주실 것 같아서 진짜 걱정했는데 내가 그때 아빠한테 그런 것 같아. 나 아빠 진짜 30년 동안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내 얘긴데 나 아빠가 쭉 가만히 계시더니 그럼 내라고 그럼 내라고.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런 고백을 했을 때는 살고 싶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세상에 그 누구한테 인정 안 받아도 됩니다. 오로지 그 엄마 그 아빠한테만 인정받으면 그 아이는 살아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자신을 희생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헌신적이었던 홍석천은 다행히 어느 순간 적절한 맺고 끄는 또한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죠. 이건 그냥 홍석천의 의견이에요. 내 인생에서의 어떤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라는 게 그렇게 넉넉찮은 시간이야. 아, 이 사랑이 꺼져가고 있구나,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구나 느끼는 순간부터 빨리빨리 이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지. 극단적인 순간을 겪기 전까지는, 예를 들자면 인생의 어떤 위기나 어떤 정말 극단적인 순간에 내 옆을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그림들이 있잖아. 꺼져가는 사랑은 그냥 꺼져.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내 손으로 이렇게 끄는 게 나. 사실 이렇게 홍석천이 남들에게 관심을 쏟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었고 심지어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해당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